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자동차 도어 손잡이에 대한 숨겨진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실게요. 세게 세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세게 세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도어 손잡이에 대한 숨겨진 대박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 도어 손잡이를 알고 있지만 이 도어 손잡이에 대한 숨겨진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차종에 해당되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 꿀팁에 대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통 차들은 이렇게 도어 손잡이가 있죠. 이 도어 손잡이는 단순히 문을 열 때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어 손잡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자, 도어 손잡이 이렇게 생겼고 다른 차를 봐도 다 똑같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을 열고 차에 탑승을 하도록 할게요. 자, 보통 운전자들이 차를 탄 상태에서 필수로 해야 되는 세팅이 뭡니까? 자, 첫 번째로 시트 포지션이죠. 시트 포지션을 맞춘 다음에는 룸밀러로 뒤에가 정확히 보이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죠. 이 도어 손잡이를 이용해서 사이드미러 최적의 세팅을 할 건데요, 이 사이드미러를 도대체 어떻게 세팅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운전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이걸 좀 이렇게 살짝 올리게 되면은 밑에가 안 보이고, 좌측으로 당기게 되면은 안쪽이 안 보이고, 우측으로 돌리게 되면은 바깥쪽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도어 손잡이를 이용한 사이드미러 세팅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운전자 입장에서 딱 봤을 때 도어 손잡이 앞부분에 이 모서리가 딱 맞닿을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됐을 때가 보통 운전자들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사이드미러 최적의 세팅입니다. 자, 운전석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조수석도 세팅을 해야 되죠. 조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사이드미러를 움직이다 보면은 도어 손잡이가 사이드미러 모서리 부분에 맞닿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딱 멈춰 주시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반 승용차는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맞습니다. RV 차종과 SUV 차종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살짝 위쪽으로 세팅을 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모서리 부분이 아닌 살짝 위로 이렇게 도어 손잡이 끝을 모서리 부분에 맞닿게 딱 세팅을 하면은 최적의 사이드미러 세팅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어 손잡이를 이용한 최적의 사이드미러 세팅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자,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게